우선은 아웃풋 온오프 한다고 치자. 요거. 네. 아, 이거 키면은 켜지고 끄면은 꺼지는 거야. 네. 우선은 과전류는 15A 잡고 오버볼테지는 350A 잡아. 350볼트 잡아. 이렇게만 잡고 해. 네. 자, 그 다음에 지금은 얘 켜져 있잖아. 네. 그러니까 플라이백 전원 요거 키고 동작하겠지. 띡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부화기 전원은 켜져 있냐? 펜 켜놨어? 됐고. 자, 여기서 우선은 똑같이 알려준 대로 한번 기동해봐. 차례대로. 그리고 자, 그걸 필 때 반드시 여기가 꺼져 있거나 전압이 0V인 거 확인하고 가야 돼. 알았지? 이거 오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. 자, 그 다음에 매뉴얼 하고, 그 다음에 듀티는 0.1죠. 자, 켜져 있지? 자, 유성, 막, 저기 보면은 줄기가 좀 증가했지. 아까 전보다. 이제 이 전원이 켜져서 그래. 이 상태로 이제 키고, 켰지? 이 녹색이 출력 전압이야, 지금. 녹색이. 하고 지금 한 칸당 5kV거든? 자, 여기서 입력 전압을 내가 조금씩 높이면, 입력 전압 높이고 있어, 지금. 여기 뭔가 파형 좀 조그맣게 나왔지. 네. 그지? 파형 나오면서 지금, 이거 말고, 요 레인지를 한 1kg, 지금 전압이 올라가고 있어, 지금. 녹색 파형 조금씩 올라가지? 이거 돌려야지. 이거 뭐, 저항 전압이야? 전압. 너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냐? 이거 몰라, 이거.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.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압이 쭉 증가하면서 출력 전압이 증가하는 거야. 이렇게?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오픈이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된다고? 여기 듀티. 네. 내가 준 1, 2 보고서 보면 최고로 주는 듀티 조건이 있어. 0.27인가. 0.3인가.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, 하는 건 듀티랑 저 전압 출력상 두 가지야. 그치. 그럼 그걸로 해서 뭐 플라즈마 나오는 거 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? 자, 해서 이렇게 출력이 끝났다고 치자.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기 전압을 0으로 낮추는 거야. 이것도 돌리는 방향 조심해라. 이거 돌리는 방향이 있으니까. 0 낮췄지? 낮을 때 기다리고 낼 거 파워에서 끄는 거 확인하고. 그 다음에 네가 여기서 얘가 통신이 안 끊겼다면 뭘 끝나고 스타트 CMD로 끄고. 그러면 다 꺼지고, 예, 마지막에 보조전원 끄면 실험 끝. 저 채워야 되겠다.